자, 오른쪽 보세요. 4분의 3. 됐나요? 사이드 미러의 절반. 그죠? 자, 오른쪽 다 돌려. 자, 갑니다. 왼쪽 첫 번째 항색선이 12시 방면에 딱 묻히게끔. 자, 그죠? 자, 됐죠? 12시. 자, 이 상태에서 풀어. 그 다음에, 야, 나는 앞에 감이 없다. 그럼 고개를 내밀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직 삑소리 안 났어요. 그죠? 자, 이렇게. 자, 들어옵니다. 매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회 상쾌 통쾌한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요, 직각 주차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직각 주차 종합편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가끔 연속 기준으로 4분의 3바퀴 돌렸을 때 탈선이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좀 드리고 어떻게 하면 탈선 없이 주차를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자 항색선이 보이고 그 항색선 옆에 검지선이 보이고 그다음에 연석이 보입니다. 이제 연석은 조형물에 속하는데 이 조형물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규격이 없습니다. 항색선이랑 10cm 떨어질 수도 있고 20cm 떨어질 수도 있고 연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항색선이랑 검지선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연석을 기준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항색선 또는 검지선. 그래서 지금 검지선은 뭐 거의 항색선에 붙어 있으니까 항색선을 기준으로 주차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식을 항색선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주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차마다 사이드 미러 위치나 이 대시보드의 높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포터랑 봉고 3는 또 기준이 틀려집니다. 지금 이 차는 기아 봉고 3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기준으로 하는데, 자, 이 차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이 창틀을 하나의 자라고 생각하시고. 1m짜리 자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대시보드도 한 1.7m짜리 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요걸 뭐 4등분 해서 할 거예요 지금부터요. 자, 대시보드가 낮은 뭐 포토 같은 경우는 좀 낮으니까 대시보드 하지 말고 왼쪽 어깨선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요. 창틀은 똑같습니다. 사이드미러는 위치가 틀리니까 사이드미러 기준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 봉고3 기준은 지금부터 항색선 기준으로 다 하시면 되고요. 대시보드와 창틀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포토이신 분들은 창틀과 어깨선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를 한번 해 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잘 저랑 똑같이, 이건 이제 카메라가 1인치 시점입니다. 제 키가 175니까 174에서 175니까 한 174에서 178 정도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키가 작으신 분이나 키가 크신 분들도 여기 우리 타이트한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널찍한 곳에 주차하러 들어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왼쪽 폭 보이죠? 여기 3.5m, 여기 주차 들어가는 데가 3m예요 널찍한 곳에 들어가니까 뭐 의자를 바짝 당겼다 의자를 뒤로 반짝 밀었다 해가지고 앞뒤로 3cm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내 시선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심을 완벽하게 하다면 주차 들어갈 때 왼쪽으로 약간 조금 쏠릴 수도 있고 오른쪽 조금 쏠릴 수도 있는데 그건 나올 때 약간의 수정을 좀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키 큰데 어떻게 하죠? 키가 작은데 어떻게 하죠?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타이트한 딱 맞는 규격에 차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좌우로 한 1m씩 여유 있는 공간에 차를 넣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어깨선, 뭐 학원에는 다 어깨선으로 갖추고 또 조형물에 또 맞추게 가르칩니다. 그게 틀린 공식은 아니에요. 자, 그 공식이 어렵다는 분들만 제 영상을 보시고 참조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색선 기준, 그 다음에 창틀 하나의 자로, 대시보드 하나의 자로 한번 주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왼쪽으로 붙는 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인데 왼쪽으로 붙는 거 쉽게 붙는 방법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주차를 하러 지금 들어옵니다. 그죠? 클러치를 꽉 밟으시고 동력 끊으시고 천천히 들어와서, 자, 우측을 보시면, 자, 항색선 보이죠? 예, 항색선. 자, 항색선을, 자, 창틀 보이죠? 창틀의 절반에서 또 절반. 그래서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3 정도의 항색선을 맞추시면 돼요. 이때, 자, 지금 이렇게 저는 고개만 딱 돌렸어요. 등받이 등을 붙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고개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항석선의 위치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편안한 상태, 등을 기댄 상태에서 고개만 딱 90도 돌려주시면 돼요. 돌려줘서 두 번째 항석선이 4분의 3 정도, 그 다음 첫 번째 항석선은 사이드 미러의 절반 정도. 자, 이 절반에 맞출 때 중요한 게 있죠. 사이드 미러 위치가 포토는 틀려요. 봉고 3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4분의 3, 예, 절반. 만약에 포트이신 분들은 사이드 미러가 위치가 틀리니까 그냥 4분의 3만 맞추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핸들을 잘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다 돌립니다. 그죠? 다 돌리고 들어갑니다. 자, 다 들고 들어가는데 어디에서 멈추냐면, 자, 앞에 첫 번째 항석선 보이죠? 이게 내 핸들의 12시 부분에, 자, 맞으면 정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맞으면 정지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핸들을 원위치 하세요. 하나, 둘.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갈 건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이 있어서 그냥 앞으로 쭉 나갑니다. 그냥 사선으로 쭉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기 와이퍼 보이죠? 와이퍼. 요 부분에 항석선을 올려놓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검지선 끝선이랑 와이퍼 끝선이랑.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왼쪽으로 붙기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고개를 살짝 내미셔도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고개를 살짝 내미셔가지고 바퀴가 항색선에 살짝 닿을듯 말듯. 자, 요 정도. 자, 자, 요 정도 보이시죠? 요 정도에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이드미러를 보시면 이 항색선이 사이드미러의 절반에서 한 3분의 1 정도에 걸쳐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야, 절반에서 약간 앞에. 요렇게. 요것도 왔다 갔다 하면 시선이 바뀌어버려요.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에서, 자, 핸들을, 자, 한 번.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요렇게. 270 정도 돌려주시면, 자, 그냥 앞으로 쭉 나가시면 저절로 이게, 보세요. 자, 요만큼 딱 수평이 돼요. 이렇게. 11자. 자, 그러니까 11자 맞추기 편하죠? 이 상태에서, 맞춘 상태에서 핸들을 원위치. 기아 글자를 한 번만 딱 이렇게. 그러면 굳이 이렇게 가면서 안 붙이시고 이렇게 붙여서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하면 편하게 왼쪽으로 붙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맞추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색선을 맞추는데, 자, 포터는 어깨를 보시면 되고요. 자, 앞에, 예, 봉고 3는, 자, 앞에 항색선이 살짝 보이게 맞추시면 돼요. 여기에는 가운데는 안 보이게, 예, 와이퍼에 묻히게끔 항색선이, 왼쪽에는 항색선이 보이게. 이게 어깨선이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깨선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맞추시면 돼요. 이 상태. 자, 키가 크신 분들은 항선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키가 크신 분들은 좀 더 앞으로 들어갈 수 있고 키가 작으신 분들은 좀 더 덜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별 차이 없습니다. 왼쪽으로 잘만 붙으셨으면 큰 문제 없습니다. 자, 핸들 반바퀴 돌리시고, 자, 앞으로 쭉 나갑니다. 자, 하단 걸 보고, 하단 걸 보고 항색선, 이 오른쪽 두 번째 항색선이, 예, 보이게끔, 그리고 정면에 있는 항색선 있죠? 정면에 있는 항색선이, 항색선의 앞에 끝선이, 앞에 끝선이 깜빡이 끝선이랑 맞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때 항색선이 안 보이면은, 오른쪽으로 붙어 들어온 거예요. 오른쪽으로 붙어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러면 오른쪽 탈선 나갑니다. 또는 이 하단 거를 잘 못 보겠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왼쪽을 이렇게 보시면 고개를 콕 들으셔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푹 들어서 보면 이렇게 보면 항색선이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항색선이 보입니다. 자, 창문 열어서 좀 더 잘 보이게 해볼게요. 네, 이러면 항색선이 보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보입니다. 이 항색선이 창틀에 보십시오. 네,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정도. 3 정도. 또는 고개를 내밀어서 바퀴가 저렇게 항색선에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맞으면 됩니다. 이렇게 항색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손잡이, 제 손 보이나요? 제 손이 이렇게 항색선이 걸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바퀴는 내 엉덩이 밑에 있습니다. 트럭은.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이제 핸들을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그죠? 왼쪽으로 다 돌리고, 자, 후진 기어 넣고, 자,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왼쪽은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절대 안 걸립니다. 자, 오른쪽, 자, 수평될 때까지 들어갑니다. 자, 수평되면 스탑. 자, 핸들 하나, 둘, 그리고 뒤로 들어갑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요때 보면 주차 브레이크 불 들어와 있죠? 요게 꺼져야 됩니다. 삑 소리 나면 삑 듣고 딱 꺼진 거 확인하시고, 그죠? 또는 요거 브레이크 등 꺼진 거 확인하시고, 요거 안 내려 들 내려셔가지고 시끄러우시는 분들 많죠, 그죠? 자, 다시 기어 넣으시고 일단 똑같아요. 자, 3분의 1 또는 항색선 절반 됐나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 돌리고 나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면, 자, 안 걸리죠. 그죠? 전혀 안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멈출 때는 그냥 수평이 될 때까지 가세요. 수평이 되면 황색선이, 자, 황색선이 이 정도 들어오게, 수평이 되게 딱 맞추고 가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원위치 해주시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시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꺾을 때 가끔 연속 타시는 분들 있죠? 황색선을 여기서는 절반 맞추셔야 돼요. 여기 도로폭은 2.5m, 2.8m예요. 여기 들어오는 3.5m고 틀리죠. 여기랑 저기랑 도로폭이 틀려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황색선을 절반 정도 맞추시면 됩니다. 손잡이 약간 뒤쪽에 예,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예. 그리고 앞에 황색선이 약간 보일 겁니다. 약간 보이게.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 꺾고 나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이드미러 뒤에 보시고 걸릴 것 같으면 푸시면 되겠죠. 안 걸리죠, 그죠?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연속 동작. 자,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우측에, 자, 보세요. 4분의 3. 됐죠? 사이드미러의 절반. 됐나요? 자, 다 돌려. 자, 앞으로. 자, 갑니다. 황색선이, 자, 핸들 12시 방면 여기에 딱 들어오면 정지.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풀고. 그 다음에 와이퍼 위에다가 황색선을 올립니다. 이렇게. 되셨죠? 예. 또는 사이드미러 보셔. 여기 황색선 보이죠? 이렇게. 예. 아니면 고개를 내미셔도 되고, 아까처럼. 자, 그 다음에 4분의 3바퀴, 270도. 자, 하면 이렇게 딱 수평 되죠, 그죠? 수평. 자, 원위치.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맞추기 편하죠, 여기 붙이는 거. 자, 황색선 살짝 보이게, 그죠? 자, 왼쪽 어깨 봐도 되고, 황색 살짝 봐도 되고. 자, 여기는 안 보이고, 와이퍼에 가려져서. 또 와이퍼를 또 올라가 있다고 또 뭐라, 올라가 있어 어떻게 맞추냐는데, 이 대시보드에 검은 거 보이잖아요, 이거. 거기 와이퍼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와이퍼 위에 올라갔다고 신경 쓸 필요 없는 겁니다. 자, 반바퀴. 자, 왼쪽을 보든지, 오른쪽 하단 거를 보든지, 본인이 편한 대로. 저는 이제 하단 거를 많이 봅니다. 저 황색선 보이죠, 끝에? 자, 걸치면, 스타. 왼쪽 다 돌리고, 그 다음에 후진 기어 넣고, 자, 오른쪽, 왼쪽 안 걸려요. 저 볼 필요 없어요. 오른쪽 보고, 11자 되면, 스타. 자, 그 다음에, 원위치. 그 다음에, 뒤로. 확인되었습니다. 올리고 삑. 계기판 한번 보고 다시. 네. 황색선 4분의 3. 그죠? 네. 자, 오른쪽 다 돌리고. 자, 이렇게 나가면 걸리지 않습니다. 자, 수평되면. 자, 스탑. 그 다음에 핸들 원위치. 자, 차 좀 보내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황색선 어디 맞추라 그랬죠? 절반. 특히 두 번째 주차구역은 이게 유턴처럼 곡선이기 때문에 꺾었다가 다시 풀었다 꺾으셔야 돼요. 자, 황색선. 자, 절반. 앞에 선이 살짝 보이게 했어도 돼요. 자, 절반. 자, 오른쪽 다 돌리고. 자, 나가면서. 자, 여기 앞에 노란선 보이시면서. 여기서는 한번 풀었다가 다시 감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연속 올라탑니다. 자, 마지막. 이제 마지막 설명과 함께 측정기를 돌려서 탈선 안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연속 조형물은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전국시험장이 다 틀려요. 하지만 황색선은 전국시험장이 다 똑같습니다. 규정이에요, 규정. 경찰청에서 면허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규격이 다 똑같으니까 다 통용되는 공식입니다. 자, 포트도 마찬가지예요. 창틀과 어깨 기준으로 하면은 똑같습니다. 창틀과 어깨 기준으로 하면. 자, 채점기, 자, 한번 돌려서,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공식도 제가 영상 올려놨으니까, 수정 공식도 좀 익혀서 가시면, 탈선될 것 같으면 수정을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탈선 하나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감점 하나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4분의 3. 됐나요? 사이드 미러의 절반. 그죠? 자, 오른쪽 다 돌려. 자, 갑니다. 왼쪽 첫 번째 황색선이 12시 방면에 딱 묻히게끔. 자, 그죠? 자, 됐죠? 12시. 자, 이 상태에서 풀어. 그 다음에, 야, 나는 앞에 감이 없다. 그럼 고개를 내밀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직 삑소리 안 났어요. 그죠? 자, 이렇게. 자, 들어옵니다. 자, 됐죠? 자, 사이드 미러도 보세요. 이 정도 됐죠? 자, 반. 4분의 1. 4분의 2, 4분의 4, 270도, 이렇게, 기어가, 이렇게 왼쪽으로 보게끔. 자, 그대로, 자, 보세요. 수평되면 삑소리 나죠? 탈선 없죠? 자, 수평됐죠? 원위치. 그 다음에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미리 클러치를 딱 밟습니다. 클러치 밟고 속도 조절하면서, 자, 항색선 살짝 됐죠? 이렇게 보이게, 그죠? 왼쪽 어깨 맞아요. 어깨보다 약간 더우긴 했는데 상관없어요. 차이 없습니다. 반바퀴. 자, 갑니다. 그대로. 자, 하단 거울 보셔도 되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자, 보셔도 되죠? 손잡이까지. 자, 이렇게. 자, 하단 거울도 이렇게 맞죠? 자, 왼쪽 다 돌리고, 자, 하단 거울도 맞고, 요것도 맞고, 예. 뭐, 어떤 걸 보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왼쪽 안 걸리고, 오른쪽 안 걸리고, 자, 수평되면, 스탑. 자, 원위치. 두 바퀴. 자, 뒤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주차벨 올리고, 내리고, 다시, 기어놓고, 4분의 3, 그죠? 예, 4분의 3. 항색선, 절반. 자, 오른쪽 다 돌리고, 출발. 자, 앞에 수평되면, 스탑. 풀고, 그다 앞으로. 뭐, 돌발 나오겠죠? 예,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고. 돌발. 여기서 꺾는 분들 있어요. 꺾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꺾으면 연속 타는 거예요. 항색선이 많이 보이죠, 그죠? 네, 앞으로 가야 됩니다. 절반까지. 자, 됐죠? 네, 여기서 오른쪽 다 돌리고, 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풀면 이렇게 주차가 끝납니다. 그러면 합격을 하겠죠, 그죠? 네. 합격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어를 주무님,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응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직각주차 종결 영상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기존의 연석 기준 하지 마시고요. 예, 항색선은 전국이 다 공통이에요. 전국적으로 똑같으니, 규격이 똑같으니까 이 공식을 쓰신다면 모두들 예, 합격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직각주차가 가장 어려워요. 예, 클러치만 잘 다루시고 지금 이 공식 그대로 하시면 다들 직각주차 탈선 없이 합격합니다. 잘 영상을 반복해서 보셔가지고 꼭 면허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육회 상쾌 통쾌한 운전강사 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